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집에서 게임을 즐겨 하다 보면 집에 있는 장비들, 키보드나 마우스들이죠. 이러한 장비들을 맞추다 보면 보통 게이밍 세트로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게이밍 제품들이 처음에는 멋져 보이기는 한데 게임 말고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디자인적으로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이밍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어디 없을까 라고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그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코 콕스 3325 RGB 유무선 게이밍 마우스 CM91W 제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품이죠. 모델명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CM91W 제품이고 색상은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제공해주는 충전 및 플러그 앤 플레이 케이블도 매우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벨크로까지 있다 보니까 선 정리하기도 매우 괜찮더라고요. 게이밍, 오피스 환경,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감성적인 디자인의 마우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좌우 대칭형 디자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센서는 픽스아트의 PMW3325 칩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칩이 탑재가 되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할 경우 만 DPI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20가속에서 초당 100IPS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연결 방식은 여기에 있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전면에 있는 커버를 열게 되면 여기에 2.4GHz의 리시버 USB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클릭 스위치 오므론의 50M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는 5천만 번의 클릭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의 조작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1개, 2개, 3개, 그 다음 4개, 5개, 6개 6개의 기능 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는 무선 전원과 RGB 온, 오프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이 DPI 설정하는 버튼이거든요. 800dpi부터 5000dpi까지 총 7단계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7단계는 DPI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니까 그 색상으로 내가 지금 몇 단계, 몇 DPI로 설정되어 있나 그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니까 조금 더 세심한 설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600mAh, 즉 배터리 교체 없이 충전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마우스입니다. 충전은 USB Type-C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완충 시 약 30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총 4단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1000Hz의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무게는 약 95g, 여기 안에 있는 리시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00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콕스 CM91W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버튼들의 설정이나 DPI 및 기타 설정 혹은 매크로 기능 그리고 여기에 불빛 나오잖아요. LED까지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이 물리적으로 설정하는 게 부족하다 하시면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거든요.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귀찮을 때는 그냥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뭐 일반 마우스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밖에 나가서 노트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이 복잡해가지고 이 리시버를 활용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때 이런 거 마우스 안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마우스가 좀 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런 튀는 현상들을 제가 겪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을 조작을 할 때도 뭐 괜찮아요. 이 단계별로 오는 그 느낌도 오고 이 휠의 위치도 괜찮아서 부담 없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마우스 자체도 가볍다 보니까 손목에 그런 무리도 좀 덜했고요. 그래서 가성비 괜찮으면서 평소에 게임을 좀 어느 정도 즐기면서 그런데 가끔은 일반적인 작업들도 할 때 거기에다가 주변 인테리어까지 해치지 않는 그런 마우스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늘 리뷰한 바로 이 제품 에코의 콕스 네, 이 마우스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에코 콕스 3325 RGB 유무선 게이밍 마우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